안녕하세요. 앞에 있는 제품들은요, 제가 지금까지도 실사용을 했거나 실사용 중인 저의 멀티툴들을 다 이렇게 모아봤는데요. 이것보다도 훨씬 많은데 카메라상에 다 노출되지를 못해서 요 정도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멀티툴을 막 사용하세요. 그런 제목으로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멀티툴을 이렇게 구입하시고 나서 제가 많은 분들이 댓글이나 그동안 뭐 그런 것들을 들어보면은 아까워서 못 쓰신다거나 뭐 저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지만 아니면은 너무 쓰기가 아까워서 이거는 현장에서 쓰고 싶은데 도저히 쓸 수가 없다. 특히 빅토리녹스 뭐 스위스툴이라든지 뭐 빅토리녹스 제품들이 주로 그런데요. 아니면은 뭐 레더맨 제품이라든지 뭐 고가의 제품들에 한해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멀티툴 사용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그냥 간단하게 막 쓰시고 멀티툴을 고장 나거나 파손에 상관없이 막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멀티툴을요, 실사용을 하시려고 사셨는데 너무 아까워서 안 쓰시게 되시잖아요. 그러면은 절대 그 멀티툴을 진짜 필요할 때 쓰질 못하고 관상용으로밖에 보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관상용 멀티툴은 따로 있지만 앞에 놓인 제품들 다 제가 실사용하고 하고 있구나.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하다가 싫증 나서 졸업시킨 그런 제품들 위주로 제가 모아봤는데 우선 멀티툴들부터 보여드리자면요. 요거는 싱크 속의 싱크 2인데요. 싱크 2가 제가 두 개가 있어요. 모두 이렇게 허리띠를 벨트를 연결을 해서 다 실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싱크 1이 두 개, 싱크 2가 하나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렇게 실사용을 하시고 뭐 녹이 나든 뭐 저는 실사용 제품들은 크게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상용 멀티툴들도요. 어차피 저는 박스에 습기 산소 흡수제랑 같이 넣어서 보관하기 때문에 뭐 따로 꺼내서 뭐 오일을 바른다던가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아요. 그냥 박스에 넣은 채로 보관해서 뭐 녹이 나든지 뭐 녹이 난 경우는 크게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보관을 하고 있고요. 멀티툴에 괜히 녹이 날까봐 못 쓰겠다, 녹이 났는데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제 경험상 말씀드리자면은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막 쓰시다가 뭐 녹난 것까지 몰라도 파손되고 하면은 이 명품 멀티툴들은 다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리퍼 제품 또는 새 제품으로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쓰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쏘고 뭐제 동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다 번갈아 가면서 실제로 제가 벨트로 착용하고 다니는 그러한 제품이고요. 이건 거버 MP600 블런트 노즈인데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뭐 간혹 이 블런트 노즈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제는 뭐 거의 갖고 다니지는 않고요. 그래서 사용 흔적들이 곳곳에 뭐 겉에서는 몰라도 속에 내장된 툴들은 뭐 약간 스크래치도 많이 생겼고요. 뭐 샤프닝 같은 것도 좀 했었고 그래서 다 멀티툴이 이 사용을 하잖아요. 현장에서 실사용을 하면 제일 먼저 녹이라든지 이런 좀헌거 같은 부식되거나 뭐 그런 과정을 겪는 부위들이요. 주로 이런 부위들. 예, 파일들은 이 원래 거칠기 때문에 그리고 뭐 뭔가를 연마하고 하는 용도로 금속이나 목재를 연마하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손상도 제일 많고요. 녹도 가장 많이 나는 그러한 부품들이 이 파일 또는 가위, 뭐, 요렇더라고요. 아니면 드라이버라든지, 예. MP600 블런트 노즈. 지금은 졸업시켰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제가 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현장에서 쓰는 제품은 주로 이렇게 세 개인데요. 레더맨 레브, 레더맨 서지, 레더맨 리바. 이렇게 세 가지 위주로 쓰고 있는데, 뭐,
랩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의 졸업을 시켰는데 옛날에 하도 기스가 나고 스크래치가 나서 제가 그라인더로 좀 갈아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뭐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예, 이런데도 파일 같은데 오염이 많이 됐죠. 예, 그런 식으로 예, 파일 같은 게 이렇게 좀 부식되거나 그럴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브 같은 경우에는 저는 또 십자 드라이버 같은 거 비트를 중요시하는데 이 비트도 많이 좀 팁도 나오고 무뎌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고요. 비트 교체를 할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좀 사용에 제약이 있는데 그래도 랩 같은 경우에 저가형이면서도 지금도 이런 케이블 타이인데요. 이런 것도 지금도 교체용 와이어 커터가 아니지만은 이렇게 잘 절단이 되고요. 예, 그래서 아주 저가형이지만 제가 요긴하게 썼던 그러한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이큰 툴도 바깥쪽에서 툴도 나이프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러한 뭐 서레이티드 나이프라든지 나무톱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좀 사용상에 좀 한계가 있어서 제가 졸업시켰고요. 그리고 레더맨 이쪽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현장에서 쓰지는 않고 집에서 쓰는데 벅 라이트 355 모델이 되겠는데요. 예, 이 제품 굉장히 디자인도 좋고 그런데 이 제품도 역시 파일 같은데 좀 녹이 많이 났죠. 예, 파일이 원래 가장 녹 같은 게좀 생기더라고요. 뭐큰 녹은 아닌데 제가 파일 작업도 하고 그래서 거칠어지면서 녹도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데 저는 뭐 이런 거 관여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여러분들도 실사용하는 제품들 크게 상관하지 마시고 쓰시길 바라겠고요. 요거는 빅토리녹스 시그니처인데요. 요거는 이제 빅토리녹스 클래식 SD와 좀 비슷한 면이 많이 있지만 이 제품에는 볼펜이 있어서 제가 오랜 시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외출 시에 꼭 휴대하고 다니는 그러한 멀티툴 중에 하나고요. 예, 볼펜이 들어있어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멀티툴이 약간 손때도 묻고 사용감이 있고 좀 이러한 새거 같지 않은 그러한 좀 오래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나름대로 빈티지스러운 그런 멋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의 레더맨 마이크라 이것도 뭐 지금도 일상적으로 뭐 거의 매일 쓰다시피 하는데요. 하도 샤프닝을 많이 해가지고 여기 이제 광택도 없어지고 그랬는데 예, 마이크라 같은 경우에도 이 제가 옛날에 십자 드라이버를 현장에서 쓰다가 저는 이러한 키체인 툴이 현장에서는 안 어울리는데 그때 어떻게 이걸 갖고 왔고 십자 드라이버를 무리하게 썼더니 이것도 드라이버가 여기 좀 마모도 되고요. 뭐 그래서 지금 뭐 집에서만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록슨 KS501. 예, 이 제품은 예전에 록슨에서 무료로 제공받았던 제품인데 참그 록슨에서 신제품들이 나왔는데 제가 옛날에 리뷰를 하도 개떡같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이번에는 신제품을 보내주지 않더라고요. 예, 저는 아마 록슨사에 찍혔는가 봅니다. 예, 록슨에 대해서 좀 좋게 리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예, 어쨌든 이 제품은 나이프보다도 가위 때문에 제가 집에서 강아지 털 조금씩 손질할 때 쓰는데요. 이게 좀 가위는 잘 드는데 지금도 곧잘 드는데 이게 경도가 좀 약한지는 몰라도 가위날이 쉽게 무뎌지는 그러한 좀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샤프닝을 해가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록슨 제품도 사용 중이고 그리고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요. 옛날에는 이 거버 서스펜션 현장에서 진짜 요긴하게 썼었습니다. 예, 거버 서스펜션도 가격도 저렴하고 가성비도 좋고, 이건 뭐 중국 생산 제품인데도 이렇게 플라이어 유격이 끝에 이렇게 있는데도 이런 거는 뭐 케이블 커터 같은 거 이렇게 잘 잘리고요. 예.
중국에서 생산된 거버 제품인데도 이렇게 유격이 있는데도 이런 게좀 잘리더라고요. 예, 성능은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건 뭐 현장에서도 옛날에 쓴 적은 있지만 거의 외출할 때 EDC용으로 제가 항상 갖고 다니는 구형 레더맨 뉴차지 TTI인데요. 예, 교체용 와이어 커터는 아니지만 이런 것도 그냥 막 쓰십시오. 차지 같은 것도요. 저는 만약에 이 제품이 나중에 사용 중에 뭐 파손이 되면은 아마 지금의 교체용 와이어 커터가 달리에 차지 TTI 플러스로 올것 같은데, 예, 차지 같은 경우에 뭐 워낙 설명 드릴 것도 없이 가장 고가의 레더맨 제품 중에 하나고, 예, 교체용이 아니지만 이렇게 와이어 커터도 괜찮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항상 외출 시에 많이 갖고 다니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웬거 솔저 나이프인데요. 예, 스위스군에 예전에 납품되었던 구형 모델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 레냐드링이 있는 거는 민간용 버전인데, 예, 이 근데 제가 이 제품은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빅토리녹스 파이오니어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 들어있는 툴도 똑같고 한데 단점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면 여기에 실사용하는 제품이긴 하지만 이쪽에 자세히 보시면은 이가 두 군데가 나가 있는데 그 원인이 이렇게 이 레냐드 링이 이렇게 이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접혀지다 보니까 툴을 닫을 때 나이프하고 이렇게 부딪히게 돼요. 어쩔 때는 이게 이쪽으로 반대편에 있을 땐 괜찮은데 무심결에 이렇게 있을 때는 접는 과정에서 찝히게 돼 갖고 이렇게 이빨이 나가게 되는데, 그러한 점이 이 제품에 여기 보면 이가 살짝 두 군데가 나갔는데 그러한 점이 조금 한계라는 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냥 지금의 레냐드링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간섭을 받았고 나이프랑, 예, 그래서 레냐드링 때문에 칼날이 손상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던 그런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슈레이드 터프툴 ST1이라는 모델인데, 이 제품은 원래 슈레이드사 옛날에 부도가 나고 나서 테일러 브랜드사라는 업체가 인수를 해서 중국에서 저가형으로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뭐 저한테 이 제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제품 다 중국 생산인데 이게 유격도 있고 그리고요. 옛날에 현장에서 멋있어서 좀 썼었는데 제가 졸업시킨 이유가 와이어 커터를 이렇게 사용하면은 이렇게 지금 이거는 잘리네요. 근데 씹혀가지고 안 잘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와이어 절단을 할 시에 반생이를 자른다든가 뭐 이런 철사를 자를 때 씹혀가지고 손잡이가 이렇게 노는 경우들이 있어서 졸업을 시켰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예 지금 또 다시 씹혔는데요. 예, 씹히면 한쪽 손잡이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중국 생산 제품들을 제가 선호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이 플라이어 유격 문제 그리고 좋지 않은 이런 플라이어 성능 때문에 저는 뭐 가격이 뭐 싸다고 해서 중국 제품은 제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용하고도 바로 졸업시켜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간조 멀티툴도 그랬고요. 이 슈레이드 터프툴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졸업시킨 지금은 사용하지 않나 그러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예, 뭐, 가위도 들고, 뭐, 다 괜찮은데, 이러한 기본적인 플라이어에 이렇게 성능이 안 좋고 그러기 때문에요. 지금 뭐, 물려갖고 빠지지도 않네요. 그리고 제가 가장 신뢰하고 있는 제품은 뭐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저의 레더맨 서지와 레더맨 리바입니다. 예전에 소고 제품들도 파워락이라든지 파워 어시스트, 파워 액세스 이런 제품들은 제가 현장에서 쓰고 그랬었는데
속옷 제품들이 파손에 취약하다 보니까 그 뒤로는 제가 졸업을 시키고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뭐 내구성에 취약하다고 해도 속옷 제품은 새 제품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거기에 뭐 개의치는 않지만 그래도 또 교환받고 하는 게 귀찮아서 속옷 제품들은 아예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레더맨 리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금도 제가 쓰고 있지만 이제 뭐 제가 뭐 원래 관리도 안 하지만요. 더 이렇게 스크래치도 생기고 막 이런 흠집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진짜 빈티지스러워 보이고 더 정감이 가더라고요. 여기 뭐 샤프닝도 많이 했었고 여기는 뭐 파일은 하도 써가지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막 녹이 완전히 배겨가지고요. 예. 진짜 오래된 멀티툴처럼 보이는데 예, 이런데 송곳 같은 데도 녹 같은 게좀 생기려고 하고 드라이버에도 조금 녹이 생길 우려들이 있는데요. 녹을 뭐 녹이 없는 거는 좋지만요. 여름에 땀 같은 거 차고 하기 때문에 이 땀나는 손으로 만지고 하면은 자연적으로 녹은 피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막 쓰시기를 저는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파손되고 하면은 AS가 다 되기 때문에요. 멀티툴을 너무 애지중지하실 필요 없다는 점. 굳이 진짜 고가의 제품이다, 쓰기가 아깝다 하시는 제품들은 관상용으로 그냥 쳐다만 보시면 되겠지만 실사용을 목적으로 구입하신 멀티툴들은 그냥 막 사용하셨으면 본인도 스트레스를 크게 안 받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한번 사용하면은 계속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멀티툴을 아끼지 말고 막 학대다 싶을 정도로 막 사용하시라고 저는 그렇게 좀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예. 예, 나이프도 제가 뭐 샤프닝도 이건 작년에 제가 현장용으로 하려고 관상용 서지는 보관용은 따로 있고 이거는 실사용을 하고 있는데 서지가 정말 현장용 멀티툴로는 무겁기는 하지만 최고라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이런 톱날 교체도 가능해서 지금은 제가 셋톱을 끼워놨는데 예, 어쨌든 이 다용도 목적으로는 서지만한 멀티툴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이 제품 갖고 다니면 든든하고 어떠한 작업 여건이 와도 간단한 작업에는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서지 하나면 충분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뭐 괜히 제가 뭐제 멀티툴들만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요. 저도 뭐 이런 녹제거제라든지 뭐 멀티툴 오일이라든지 그리고 멀티툴을 이 관리하는 방법들도 다 알고 있지만요. 귀찮아서 일일이 못 합니다. 저도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멀티툴이 한두 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귀찮아서 그렇게 매사에 신경 쓸 틈도 없고요. 그리고 실사용 멀티툴들은 크게 관리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녹이 나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사용하는데 지장만 없으면 되는 거고요. 멀티툴도 말 그대로 다용도 공구입니다. 툴이라는 게뭐 공구인데 저도 뭐 이런 일반적인 벤치라든지 뭐 이런 거 있지만 제가 다 오래전부터 지금까지도 실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일제 와이어 스트리퍼인데 이런 제품들 뭐이 제품들도 다 비싼 제품들인데 뭐 녹이 나고 해도 다 공구기 때문에 예, 더뭐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거고요. 멀티툴도 공구면서 이런 장식품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공구 요건이 충족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멀티툴을 실사용하시는데 그냥 아무 부담 갖지 마시고 막 사용하시고요. 뭐 집어 던지셔도 되고요. 뭐 일부러까지 할 거는 없지만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는 게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도 좋으시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멀티툴은 여러 가지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요. 일단은 공구이기 때문에 뭐 녹이 날까봐 또는 파손될까봐 그러면은요 평생 여러분들은 멀티툴을 실사용을 못 해보시고 관성용으로만 갖고 있으실 수밖에 없다는 점, 예,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얘기가 길어진 것 같은데요. 오늘 드린 말씀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러분들이 멀티툴 사용에 고민하시는 분들께 약간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